마룽입니다. 여러분 진짜 다르죠? 지난 얼굴형 관리 영상에서 정말 요청이 많았었던 메이크업을 오늘 가지고 와봤는데요. 옛날 스타일링이랑 비교해보면 오늘은 딱 제 얼굴형에 맞는 메이크업을 한 거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많이 물어봐주셨던 그 영상에서 사용했던 제품들이랑 그리고 핵심 포인트만 짧고 굵게 오늘 메이크업 보여드릴게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일단 개인마다 얼굴의 장단점이나 입체감에 대한 그런 편차가 있다는 점 꼭 알고 적용해주세요. 저는 지금 씻고 왔기 때문에 마사지 좀 하고 얼굴에 선크림이랑 프라이머 같은 걸 좀 바르고 머리 좀 피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돌아왔고요. 제가 1차적으로 뭐 마사지 효과도 있겠지만 이렇게 머리를 쫙 피고 돌아왔잖아요. 스트레이트 헤어가 약간 울룩불룩한 동그란 얼굴을 보완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얼굴 라인이 조금 얄쌍해지고 정돈되어 보이는 느낌이 들면서 그리고 스킨케어를 해주고 왔잖아요. 피부결이 한번 싹 정리가 돼가지고 카메라에서도 조금 달라 보입니다. 제가 지금 피부가 선크림이랑 프라이머만 바른 상태인데 왜 이렇게 피부결이 좋냐 이런 댓글들이 많더라고요. 이건 또 30년 동안 피부과 안 다니고 이렇게 홈케어로 관리한 저의 스킨케어 노하우도 나중에 영상으로 준비해볼게요. 근데 제가 오늘 영상에서 베이스는 건너뛸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컬러 코렉터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얼굴에 올록볼록한 이런 불필요한 입체감들이 많고 이 톤이 균일하지 않을수록 컬러 코렉팅 작업이 필수인데요. 또 날씨가 여름인지라 이게 얇게 베이스를 할 거기 때문에 컬러 코렉팅 팔레트도 좀 얇게 발리는 제품으로 골라봤어요. 이건 히라스 숨결 컨실러 팔레트고요. 발림성이 되게 좋은 팔레트인데 이 연어색 컨실러로 고르게 얇게 묻혀가지고 다크서클 존에 얇게 한번 그리고 그린 컬러로 또 골고루 묻혀서 얇게 만든 다음에 코 옆에 붉은 부분 좀 붉게 올라온 부분들 있으면 그쪽에도 슥슥 밝은 라벤더 컬러 있거든요. 얘로는 톤이 좀 다운되어 보이는 꺼져 보이는 부분에 체크를 해줍니다. 광대 밑에 여기 살짝 파여있는 분들은 이 부분에도 살짝 체크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가릴 부분은 마루빌츠 컨실러 크림 써줄 건데요. 저는 그렇게 가릴 부분은 많지 않아서 체크를 톡톡톡 해주고 이 상태에서 파데 작업해줄 거예요. 파데는 인생 파데 땡이돌 1에 커버력을 조금 높여주면서 여름 파데에 맞는 더블 에어 0.5 그리고 제가 피부톤이 약간 노랗고 초란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걸 잡아줄 핑크빛 샤넬 베이스 이렇게 섞어서 발랐는데요. 근데 피부 표현 안 예쁘면 안 될 비싼 조합인데 중앙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얇게 두 번 정도 레이어링해서 발라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베이스가 좀 깔끔하게 싹 된 상태고요. 이 볼 중앙 쪽으로 해주고 남은 잔량으로 콧대 쓱 지나가지고 윗각 쪽도 거의 안 묻어있는 쪽으로 해서 이렇게 퍼뜨려줬거든요. 그럼 베이스만으로도 약간의 입체감을 줄 수 있어요. 이렇게 해놓고 제가 진짜 빼놓지 않고 하는 애교살 컬러그램 올인원 애교살 메이크업 원피치 컬러입니다. 애교살 그냥 투박하게 줄을 쓱쓱 그어놓을게요. 코도 좀 둥글고 빵빵한 편이어가지고 조각 느낌으로 이렇게 쓱 성형외과처럼 좀 잡아놓고요. 입꼬리도 미리 살짝 그어놓을게요. 이렇게 해놔도 어차피 블렌딩 될 거라서 괜찮습니다. 밝은 부분으로 애교살 윗라인만 그냥 쓱 지금 조금 티나도 괜찮아요. 그리고 그날은 제가 스틱 쉐딩도 한 번 더 썼거든요. 이거는 투쿨푸스쿨 듀얼 컨투어 스틱인데 이거의 쉐딩 부분으로 코를 조각을 했습니다. 콧망울 살짝 이렇게 연결하면서 그림자 살짝 더 체크해주고 이쪽으로 얇게 이렇게 연결 살짝 해줬어요. 코 밑에 그림자 같은 거 살짝 체크를 해가지고 애교살 펜슬로 그린 거랑 좀 연결되게 하밍 젤리 에어지크 베리피치 이거 본부인 사람들에게 아주 예쁜 그런 컬러예요. 얘가 발림성도 너무 좋고 진짜 형광등 탁 켜주는 컬러여가지고 완전 강추. 이게 손으로 발라도 내장 이 작은 미니 퍼프로 발라도 다 되게 자연스럽게 예쁘게 발색이 됩니다. 약간 위쪽으로 코 라인을 넘어가지 않게끔 좀 전체적으로 옅게 이렇게 깔아주거든요. 이렇게 묻혀주고 손등에다가 한번 토독 한 다섯 번 정도 쳐주고서 고르게 펼쳐서 발라줄게요. 저는 전체적으로 좀 코랄빛의 사랑스러운 러블리한 느낌의 메이크업을 좋아하기 때문에 볼 넓게 전체적으로 컬러를 한번 깔아준 다음에 그리고 부분적으로 포인트를 조금 더 잡아줍니다. 이렇게 좀 세워가지고 이 부분에다 묻혀서 좀 덜어주고 포인트로 이 중앙에만 한 번 더 다시 묻히지 않고 이 남은 잔량으로 코 부분에도 그냥 한번 쓱 해줬어요. 뭔가 그날은 이렇게 해주고 싶더라고요. 파우더 처리하기 전에 여기 코 쉐딩한 부분 살짝 손으로 이렇게 또또또 경계만 흐트려줄게요. 그리고 저는 화사하게 표현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 어바웃톤의 블러 파우더 팩트 1호 페어 색상을 써주는데요. 여기 안에 있는 내장 퍼프로 바르면은 좀 뭉치듯이 발리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그 퍼프를 계속 교체해줘야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 필리밀리 브러쉬랑 같이 쓰고 있는데 이 브러쉬가 되게 후들후들하면서도 얇아요. 닿는 면적이 이렇게 얇게 생겨가지고 필요한 부분에만 딱 발라줄 수 있어서 이거 브러쉬 진짜 추천합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묻혀놓고 이
위에서부터 살짝 털어주고 처음에는 아주 얇게 전체적으로 도포해줘요. 위에 지나가듯 안 지나가듯 이렇게 정말 가볍게 한번 쓱 다 지나가주고요. 광이 있는 부분이 튀어나와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하이라이터를 써주는 거기도 한데 그걸 뒤집어서 생각하면 들어가 보여야 되는 부분에는 광이 없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파우더 처리를 들어가 보여야 하는 부분, 쉐딩을 넣어줘야 되는 부분에 좀 더 꼼꼼히 해줍니다. 한 번 더 해줄 때에는 좀 이렇게 눌러서 꾹꾹꾹꾹 눌러가지고 이렇게 지나가지 말고 좀 안착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파우더 처리할 때 눈썹 부분에도 좀 꼼꼼하게 해주셔야지 여기 지속력이 올라갑니다. 저처럼 좀 올록볼록한 그런 빵빵한 얼굴 그런 분들은 파우더 처리를 좀 더 꼼꼼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필요한 부분에만 하이라이터를 쓰세요. 그리고 쉐딩 팔레트는 롬앤 거 써줄게요. 이렇게 엄청 넓은 브러쉬로 전체적으로 묻혀준 다음에 손에다가 눌러서 약간 먹여주고 외곽 쪽부터 안쪽으로 크게 이렇게 가볍게 한번 쓱 지나가줄게요. 원래 그림 그릴 때도 한 번에 톤을 깐다고 하거든요. 처음에는 큰 톤을 깔고 점점 진한 부분을 찾아 들어가요. 그것처럼 얼굴에도 정말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헤어라인 있는 부분부터 이렇게 슥슥 같이 넣어주세요. 그리고 아래쪽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거를 이 위쪽으로 같이 연결을 좀 지어주셔야 됩니다. 위쪽 헤어라인까지 이렇게 살짝 지어주잖아요? 그럼 얼굴이 전체적으로 좀 작아 보여요. 요거는 이마 넓으신 분들 정말 꿀팁. 대신에 이마 할 때는 조금 범위를 줄여서 이렇게 얇게 만들어가지고 칠해줍니다. 한번 얇게 이렇게 넣어줬으면은 이제 두 번째 조금 작은 브러쉬로 조금 더 어두운 색상을 이용을 해가지고 얘도 똑같이 묻히고 광대 쪽이 좀 튀어나왔으니까 여기 살짝 눌러주고 광대 바로 밑에는 좀 꺼져 있으니까 이 부분은 그냥 슥 이렇게 지나가주고 턱 쪽이 다시 튀어나오잖아요. 턱 쪽에 한 번 더 좀 눌러줍니다. 이 과정을 살짝 반복해가지고 여러 번 레이어링을 해주세요. 한 번에 하려고 하면은 되게 진해지거든요. 이렇게 턱 쪽까지 했으면 턱 밑에까지 슥 같이. 저는 이쪽보다 이쪽 턱이 좀 더 튀어나와서 여기를 조금 더 신경을 써가지고 쉐딩을 해줬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긴 콧대 브러쉬를 좋아해요. 모양이 이렇게 사선으로 되어 있으면서 좀 얇아요. 이런 디자인이 딱 얇은 콧대 만들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눈썹 밑에서 아이홀 쪽으로 슥 엄청 옅은 베이스를 한번 깔아줍니다. 이게 전체적인 통일감들이 맞춰지면서 눈이 부어 보이지 않거든요. 그 상태에서 눈썹 밑으로 이렇게 살짝 연결을 시켜주시고 미간 사이도 슥슥 지나가주세요. 미간 사이 콧대가 너무 높아 보이면 코가 더 길어져 보이기 때문에 여기도 한번 쓱 눌러줍니다. 제 코는 이렇게 아래 내려갈수록 좀 퍼지는 모양이어서 이 콧망울에 진짜 집중을 해줍니다. 보통 코 쉐딩에 훌렁훌렁 브러쉬를 쓰라고 하거든요. 이런 느낌의 훌렁훌렁한 브러쉬를 쓰라고 하는데 근데 이런 브러쉬는 이미 콧대가 좀 예쁘게 잡히신 분들이나 아니면 좀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을 정말 더 선호하신다 그런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코를 조각하는 거가 좋거든요. 그럼 조금은 이렇게 단단하고 작은 브러쉬를 써줘도 괜찮아요. 이런 거는 자칫 잘못하면 경계가 확실하게 져보일 수 있는 거라서 스케일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이거 코수술 100%라고 막 댓글 달리는데 아니에요. 그 비포 사진들은 좀 붓기도 많이 했었고 살도 있었고 솔직히 코는 다이어트 해가지고 좀 많이 빠졌어요. 콧망울을 이렇게 얄쌍하게 다듬어주고 여기 옆면만 있거든요. 옆면만 쓱 공략을 해서 이렇게 입체감을 줍니다. 요거 할 때 주의하실 점은 바깥쪽으로 넘어가시면 안 돼요. 여기 하얗게 만들어 놓은 부분까지 넘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조각한 부분이 너무 집중이 되어 있으면 그 부분을 이렇게 옆으로 연결을 시켜가지고 좀 퍼뜨려줍니다. 이 부분에 조금 잡아놓은 부분이랑 자연스럽게 그냥 한번 연결을 시켜주고요. 그리고 콧망울 위쪽으로 한번 살짝 끊어줘요. 그리고 방치하고 있었던 이 애교살 이 가로 타입 쉐딩으로 한번 픽싱을 시켜줄게요. 중앙 부분을 조금 잡아놓으면은 옆으로 연결시키기가 편하거든요. 그래서 전 눈 가로 길이가 그렇게 긴 편이 아니어서 옆쪽으로 조금 더 확장을 시켜줍니다. 이따가 눈 옆꼬리도 좀 더 뺄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고 아이 메이크업 들어갈게요. 팔레트는 제가 데일리로 잘 쓰는 이 웨이크메이크 소프트 블러링 아이 팔레트 선셋 블러링. 저 같은 눈은 눈에 색감을 많이 얹으면 안 되거든요. 하지만 코랄빛 같은 색감을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얘네 둘을 좀 골고루 섞어서 눈 위아래로
전체적인 색감을 맞춰줘요. 애교살 그려놓은 데까지 그냥 같이 지나가줄게요. 두 컬러 사용해가지고 쌍꺼풀 라인이 위쪽으로 올라오지 않도록 옆쪽으로 퍼뜨려주면서 아래쪽으로 연결을 시켜줍니다. 오히려 색조를 이 위쪽으로 써주는 게 조금 더 분위기가 잘 살더라고요. 색조를 눈 위쪽으로 많이 쓸수록 이 위에 뭔가 음영 같은 게 많이 쌓이고 돋보이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눈이 위에 달린 것처럼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눈의 위치를 조금 내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짙어질수록 얇은 브러쉬를 써주기. 얘랑 얘 섞어서. 그리고 제일 어두운 컬러로 미리 아이라인이 갈 곳을 살짝 표시를 해줘요. 본 아이라인을 그렸을 때보다 이게 양쪽 대칭을 맞추면서 그리기가 훨씬 쉽거든요. 수정도 쉽고. 근데 이 짙은 컬러가 눈 라인 위로 올라가면 안 돼요. 딱 여기서 연결이 되어야지 이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저희같이 좀 얇은 속쌍꺼풀 같은 느낌은 쌍꺼풀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절대 위쪽으로 올라가지 않게만 연결을 해주시고 여기 남은 잔량 있죠? 그럼 다시 묻히지 말고 이 남은 잔량으로 눈동자 밑부분 여기에서 뒤쪽으로 연결되는 부분에 세워가지고 얇게 연결해줍니다. 얘도 이렇게 아이라인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아이라인이랑은 달라요. 아이라인으로 그리면은 굉장히 인위적이게 보이는데 섀도우로 그리면은 자연스럽습니다. 또 이게 너무 짙은 컬러나 블랙에 가까운 색상이면은 이게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게 아니라 눈을 더 막아 보여요. 그래서 여기 끝부분을 완전 막지 말고 이렇게 살짝 길을 열어주는 거. 그 작은 눈은 끝에를 막으면 안 돼요. 그리고 애교살이 한번 같이 톤이 깔렸잖아요. 그러니까 위쪽에 밝은 부분은 이거 프로타저 펜슬 써가지고 한번 살짝 밝혀둘게요. 요거 귀찮을 때 그냥 애교살 만들어주기 아주 꿀템인 아이. 그리고 그 영상에서 눈에 바세린광 같이 보인 거는 제가 싱글 섀도우를 썼어요. 요 클리오 프로 싱글 섀도우 펄펙션 컬러인데요. 얘가 아주 바세린광처럼 진짜 예쁘거든요? 얘를 전체적으로 다 얹어주면은 또 너무 반짝반짝거리고 부해 보일 수 있으니까 톡톡 묻혀서 눈을 떴을 때 위쪽으로 보이는 정도만 토도독. 아, 예쁘다. 절대 많이 하지 않고 여기 가운데만 토독. 요거 그대로 이렇게 얇은 브러쉬에다가 묻혀서 애교살 가운데에 동일하게 같이 올려줄게요. 이거 진짜 예쁘죠? 내가 싱글 섀도우는 효율적인 측면에서 진짜 안 좋아하는데 얘는 너무 예뻐서 따로 쓰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라인은 좀 얇게 그려야 하기 때문에 붓펜 라이너를 선호를 하고요. 블랙이 아닌 이런 짙은 브라운 컬러. 요 정도 되는 브라운 컬러가 딱 자연스럽게 트여주기가 좋더라고요. 눈이 옆으로 길어 보이려면은 절대 이 위쪽으로 라인을 그려서는 안 돼요. 이 작은 쌍꺼풀의 존재를 살리기 위해서는 옆쪽으로 이렇게 뒤쪽으로 가야 합니다. 저도 가끔 분위기를 다르게 내고 싶을 때는 다양한 메이크업을 하지만 일반적으로 제일 예뻐 보여야 될 때는 눈을 뜬 상태에서 연결되게 확장되게 그려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만 보지 말고 좀 전체적으로 봐가면서 대칭 맞춰주면서 그리고 속눈썹 위쪽으로 두껍게 그리는 게 아니라 진짜 속눈썹 뿌리 약간 밑쪽으로 완전 꼼꼼하게는 아니고 이렇게 살짝 채워줍니다. 뷰러를 하고 나면 여기가 좀 안 채워져 보이는 게 티가 나더라고요. 조금 더 또렷해 보이죠? 아까 썼던 고동식 섀도우로 라인 경계만 살짝 풀어주는데요. 이것도 너무 범위가 넓어지면 되게 둔탁해지거든요. 진짜 경계만 풀어준다는 느낌으로 해주셔야 돼요. 속쌍과 가까운 쌍꺼풀은 아이라인이 두꺼워질수록 쌍꺼풀이 묻힙니다. 그리고 속눈썹은 진짜 엄청 꼼꼼히 찝어야 돼요. 왜냐면 이 눈에 있는 흰자를 싹 드러내줘야 되거든요. 특히 눈끝 쪽은 진짜 확실하게 드러내줘야 돼요. 1차적으로 불고대. 지금 하는 거는 모류 교정의 역할이에요. 뮤드 스키니 마스카라. 마스카라는 뭉치기에서 가닥 속눈썹을 만들 게 아니면은 이렇게 깔끔하게 발리는 마스카라를 해주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야지 속눈썹 사이 빈 공간들이 생기면서 쌍꺼풀 라인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2차 불고대는 이렇게 속눈썹 빗에다가 해주는데요. 이렇게 불로 지진 부분이 이 뭉친 부분을 풀어주기도 하고 한 번 더 고정을 시켜줍니다. 눈썹은 주기적으로 제가 셀프 눈썹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눈썹 정리하는 건 좀 오래되긴 했지만 이전 올렸던 영상을 참고해주시고 눈썹 숱과 색깔에 따라서 그리고 모발의 색깔에 따라가지고 그 사용해주는 제품들은 계속 바뀝니다. 오늘 써줄 거는 베네피트 2호, 3호 두 개 써줄 거거든요. 왜 두 가지 색상을 쓰냐면요. 눈썹 앞머리 쪽엔 좀 옅은 컬러로 그리고 뒤쪽으로 갈수록 살짝 진해지게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이게 약간 미술적인 개념이 들어가는데 이 앞머리가 더 진하고 바깥으로 갈수록 밝아지면은 상대적으로 외곽 쪽이 들려서 평평해 보이거든요. 좀 납작해 보이는 두 상을
드로잉으로 인해서 약간 더 입체적으로 보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브로우를 그리기 전에 꼭 해주셔야 되는 건 스크류 브러쉬로 한번 결 정리를 해주세요. 이 결을 정리하는 역할도 있는데 사이사이에 낀 파데나 이런 파우더 입자 같은 거를 좀 걸러주기도 하거든요. 요거를 안 하면 그림 그리기가 훨씬 어려워요. 그리고 더 밝은 컬러로 이렇게 앞쪽부터 살살살 채워주면서 너무 정확한 형태는 띄지 않게 이 안을 채운다고 생각하지 말고 한올한올 그려준다는 느낌으로 눈썹이 나 있는 방향대로 선을 써주면 되거든요. 이목구비가 크고 화려한 게 아니라면 약간 이렇게 멀멀한 느낌의 눈썹이 두부상한테는 더 잘 어울려요. 눈썹 결이나 컬러 같은 게 확 살아있는 느낌보다는 부드럽게 얼굴 라인을 감싸는 형태로 존재해주는 게 더 어색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눈을 확장을 시켜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눈썹의 길이도 조금 더 길게 그려주셔도 괜찮아요. 아, 그려주고서는 스크류 브러쉬로 한번 쓱 좀 통일감을 주고. 자, 이제 입술을 발라야 되는데 립밤 한번 걷어내고 입술 비대칭을 어떻게 교정을 했냐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계속 신경을 써주고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지금도 비대칭이긴 해요. 이게 다 화장빨입니다. 이렇게 부드러운 컬러의 클리오 립라이너. 이거 아직도 없으면 꼭 써세요. 이게 대칭을 맞춰서 빈 곳을 메꿔주기에도 아주 좋거든요. 저는 윗입술이 조금 더 올라붙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위쪽으로 약간 오버해서 그려줍니다. 이렇게 손가락으로 슬슬 퍼뜨려주면서 블렌딩 바로 시켜줘요. 계속 전체적으로 봐가면서 비어 보이는 부분들을 채워주고요. 아랫입술도 라인을 전체적으로 확장을 시켜놓고 또 블렌딩을 해줘요. 이 블렌딩하는 게 요즘 트렌드이기도 하지만 이 입술 라인 끝까지 진한 포인트 컬러로 꽉 채워버리면 내 입술이 여기까지다 라고 보여주는 꼴이 돼요. 시선이 눈, 입 이렇게 포인트가 가버리면 이 넓은 공간을 한정시키는 거기 때문에 단점을 더 부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교살도 넣고 블러셔도 넣고 립 라인도 좀 확장을 시키고 블렌딩을 해가지고 이 여백이 심심하지 않게 약간 사이사이에 뭔가를 껴놓는 거예요. 이렇게 전체적인 확장이 된 후에 바른 립은 CC 헤이지 리플레이 이 휘레드 컬러거든요. 얘가 이렇게 발랐을 때보다 이걸 블러 처리해가지고 옅게 퍼뜨려주면은 컬러가 진짜 곱게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손가락에 묻혀서 예쁘죠? 이렇게 블러 처리했을 때 더 예쁜 립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입술 라인이 좀 또렷하고 이렇게 입체적으로 각이 져 있는 편이어서 자칫 잘못하면 아까 그려놓은 립 라인 컬러랑 좀 따로 놀아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때 제가 또 뭘 먹고 하느라 살짝 지워진 상태였어요. 촬영하기 전에 이 에스쁘아 코랄 쿼드를 살짝 위에서 얹어줬거든요. 이것도 엄청 선명한 아주 예쁜 코랄 핑크? 코랄 레드? 그런 컬러인데 좀 밀착시키는 겸 톡톡 경계 풀어주는 겸 이렇게 한 번 더 얹어서 끝냈었습니다. 애교살 라이너로 입꼬리를 올려놨잖아요. 그렇게 해놓으면 약간 옷상처럼도 보이게 해주고 중안부도 살짝 짧아 보이게 만들어주거든요. 해놓은 부분을 또 픽싱을 시켜줘야 되는데요. 그거는 쉐딩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쉐딩으로 연결되게 약간 이어주고 아랫입술의 밑에 있는 그림자를 슥슥 한 번 더 잡아주거든요. 그럼 입술이 좀 더 오동통해 보여요. 입술이 완전 달라졌죠? 블러셔를 아까 크림 타입 체크로 한번 해줬는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뽀얀 느낌이 들잖아요. 여기에서 저는 블러셔를 한 번 더 포인트를 잡아주는데요. 그때 쓰는 거는 이제 가루 타입 블러셔를 써줍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체크인데 이거 클리니크 멜론 팝 이거 본부 형광등템이에요. 코랑 눈동자랑 이어지는 부분 보다 살짝 위쪽으로 포인트를 주고 있거든요. 약간 러블리한 포인트? 이렇게 해주니까 진짜 형광등 켜지지 않아요? 아주 피부가 환해 보이는 핑크빛이에요. 얹고 안 묻은 부분으로 살짝 퍼뜨려주고 그리고 하이라이터 문의도 진짜 많았는데 라이브에서도 물어보셨거든요. 이거 요즘 제일 잘 쓰는 클리오 글래스앤 하이라이터 말랑반죽. 이거 가성비 하이라이터로 진짜 추천드립니다. 코는 좀 얄쌍해 보이는 걸 원해가지고 손으로 바를 때도 있긴 하지만 이런 작은 총알 브러쉬에다가 콕콕 묻혀서 느낌표를 만들어주고요. 저는 콧대보다도 이 콧망울 쪽에 진주화를 박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은 브러쉬로 눈 앞머리에 살짝 하이라이터. 여기. 제가 오밀조밀한 얼굴이어서 그런지 조금 큰 브러쉬를 쓰거나 손가락으로 얹어주게 되면은 좀 둔탁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손가락으로 이 입술 산 쪽에도 살짝 이렇게 지나가주면서 톡톡 얹어줄게요. 좀 리프팅 되는 느낌? 그리고 얼굴이 좀 빵실한 편이어서 여기 볼 쪽에는 하이라이터를 자주 하는 편은 아니지만 광을 내고 싶다 할 때는 이런 브러쉬를 써줍니다. 이렇게 납작한 면이 넓게 분포가 돼 있고 좀 후들후들한 느낌? 얘를 이렇게 묻히고 손에다가 살짝 덜어서 살포시 이렇게 찍어서 하이라이터를
끝까지 올리지 마시고요. 가운데 위주로 이렇게 해주세요. 그럼 앞쪽으로 좀 몰려 보이면서 이 옆에 여백들이 들어가 보이거든요. 이 하이라이터를 이쪽까지 연결하는 순간 펼쳐지는 거예요. 같은 걸로 이 이마도 가까이. 저는 이마가 좁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를 위쪽으로 하면 얼굴이 더 확장되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눈썹 바로 위쪽으로만 아주 살포시 지나가주고요. 그리고 렌즈는 요즘에 제가 착용을 잘 안 하는 거를 눈치채셨을까요? 눈구멍이 작기 때문에 그래픽이 화려하거나 좀 선명한 개눈 렌즈라고 하죠. 그런 큰 사이즈의 렌즈를 착용하면 확 촌스러워져요. 그래서 저처럼 눈구멍이 작으신 분들은 진짜 렌즈 비추고요. 착용을 하고 싶으시더라도 직경이 좀 작은 본인한테 맞는 너무 그래픽이 튀지 않는 정말 살짝만 또렷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렌즈를 추천드립니다. 혼혈 렌즈고 초코 렌즈고 그레이 렌즈고 이런 렌즈들 다 버리셔야 돼요. 눈구멍 작은 사람들은 생눈 추천. 제 남아있는 영상들 옛날 것들 보면은 좀 그런 이상한 렌즈들 많이 꼈을 거거든요. 그거 한번 보시고 판단을 해보세요. 이렇게 하고서 이제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 살짝살짝씩 수정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하면은 시간도 되게 오래 걸리고 이게 안에서 유분기도 살짝 올라오고 가루들 떨어진 것들도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주는 편입니다. 마스카라나 섀도우 가루 같은 것들은 이런 스크류 브러쉬 깨끗한 걸로 이렇게 톡톡 건드려주면은 잔여물들이 좀 떨어져 나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가기 전에 꼭 하는 거는 이 파우더를 한 번 더 발라줘요. 파우더로 완벽하게 그런 광을 없애야 되는 부분들을 싹 없애주고 밝은 컬러기 때문에 살짝 꺼져 보이는 부분도 한 번 건드려줍니다. 코 쉐딩하면서 코 벽 쪽에 이런 쉐딩 가루들이 좀 많이 떨어졌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털어주면서 코 바로 옆에 끝나는 부분을 한 번 더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줍니다. 그러면 코가 조금 더 축소되어 보여요. 저처럼 얼굴에 볼살이 좀 많아서 약간 호빵맨 같다, 너무 빵빵해 보인다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코 옆쪽 여기에만 음영을 살짝 덜어내주세요. 여기만 좀 판판해져 보여도 이 빵실빵실해 보이는 게 좀 줄어들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진짜 끝! 사실 메이크업 하면서 중간중간 더 알려드리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았는데 그거를 한 영상에다 담자기에는 진짜 길어질 것 같아서 제일 핵심적인 요소들만 말씀을 드려봤고요. 예전에 제 스타일링처럼 하고 다니시는 분들 중에 나 좀 빵빵해 보이는 게 싫다, 좀 다른 메이크업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오늘 영상이 진짜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 보시고 따라해보시면서 또 주변에서 칭찬 들으시면은 후기도 남겨주세요. 기다릴게요. 그리고 아직 못 알려드린 것들도 너무 많고 할 말도 너무 많기 때문에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꼭 해주시고 기다려주시면 앞으로 또 아주 좋은 꿀팁과 꿀템 영상들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영상 보러 와주셔서 오늘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해요. 그럼 안녕.